연락 기자입니다. 작품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이번 작품 준비 기간이 꽤 길었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연습하셨죠? 3개월 동안 하루 1시간, 일주일 1번 준비했습니다. 오, 저 굉장히 훌륭한 무용수들과 작업하신 모양이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작품에 물을 많이 사용하시던데 혹시 불편하신 일은 아니셨나요? 바닥이 미끄럽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킥할 때요. 무용수 하나가 넘어졌잖아요. 그것도 의도된 안무였나요? 의도된 반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좋은 타임이 나왔죠. 하지만 무용수는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 준비하면서 영감받은 안무가가 있을까요? 피나바우시. 피나바우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데요? 그럼 평소에 특별히 존경하는 안무가, 존경하는 미술가 있으세요? 윌리엄. 윌리엄. 사이클? 사이클! 미국 사람이죠? 죄송해요. 맞아요. 연구. 운동 중에는 사이클이 최고죠. 근데 뭐 전 축구를 더 좋아했어요. 아까 사이클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이클 타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요.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저기 숨도 헉헉 저기. 여기 자리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자리 좀 바꿔주세요! 드디어 공연이 끝났어요. 뭘 하실 생각이시죠? 쇼핑을 할 생각입니다. 쇼핑. 뭘 사고 싶으신데요? 외국 나왔으니까 어머니만 얘도 술? 술 좋아하시나 봐요. 격자로 마시곤 합니다. 저도 그래요. 술 중에는 뭐니뭐니 해도 칡따가 최고죠. 네. 그럼 병나발을 보시다가 작품의 핵심을 생각하셨나 봐요. 평소에 끼니를 햇반으로 때우다 보니까. 햇반이었군요. 목이 메이진 않았어요? 왜 많이 퍽퍽하잖아요, 왜? 아니요, 뭐 물도 문제가 마시고. 병나발을 불다가 작품의 햇반을 아니다, 작품의 햇반이 병나발이군요. 지금 입고 계신 그 팬티 본인의 숫자와 어울리셨다고 생각하세요? 저 팬티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팬티 사이즈 어떻게 되시냐고요? 여기가 수영장인 줄 아셨다는 게 있죠.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즐겨 입으세요? 평소 야망당 사이, 똥고 사이 끼는 그 모습이 보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이었는데요. 스타일을 바꿔주실 수 없다면 제발 사이즈만이라도 한 사이즈, 두 사이즈 큰걸 입어주셨으면 싶어서. 근데 그런 건 어디서 사셨어요? 지금 그 동작은 동작을 닦는 동작 아닌가? 손을 뻗어서 입구를 거쳐서 콧구멍을 때를 벗기는 작품. 때를 벗기는 작품. 그런 의도로 주신다면 여기서 공중무용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어떻게 때를 벗기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혹시 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에 칡떡 몇 번 마시세요? 일주일에 칡떡 몇 번 드시죠? 네, 기다려보세요. 아무나 받았어요. Oh!
내가 이때 무슨 아무도 이거 없어.